한국인이 가장 동경하는 인물인 이순신을 유일하게 비판한 건 난중일기에 본인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겸손하며 뛰어난 군사 능력, 리더십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다만 그의 경영 능력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난중일기를 들여다보면 제조, 생산, 어업, 농사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. 전쟁하면서 중요한 보급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는데 먼저 고기잡이입니다. 단순히 몇 마리를 잡은 게 아닌 최소 몇십만 마리로 고기를 잡아 군량을 사고 청어를 말려 과메기를 팔아 곡식도 샀습니다. 또 실록에는 이순신이 고금도로 간 이유를 농장도 많고 농사를 짓게 했으며 흥양과 광양은 개사년부터 둔전을 하였던 곳으로 군민을 초집하여 경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로 기록했습니다. 섬에 있는 나무를 패서 육지로 팔아 군량미를 모았고 소금도 대조했습니다. 소금을 구울 감아서 또 몇 번의 기록으로 샘물을 부어 만들었으며 김종렬을 소음도 등 13개 섬의 염전의 감독관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여담으로 영화에서 이순신을 외치는 왜군은 고증 오르고 당시 왜군은 이순신을 몰랐으며 유성룡의 징비록이 유명해지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.